살고 있는 거 다 알아. 어서 나와! 올리버! 누구시죠? 누구신데 저희 오빠를 찾으시는 거죠? 아, 혹시 오빠가 뭘 잘못했나요? 아, 그런 게 아니고, 그 혹시 오빠랑 둘이 사는 거니? 네. 오빠는 광산에 일하러 갔어요. 오늘은 임금을 두 배로 준다고 해서요. 그렇구나. 그럼 내가 광산 가서 찾아볼게. 고맙다. 저기! 혹시 오빠가 뭘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주세요. 오빠는 저 때문에 광산이에요! 뭐? 설마 가버리겠어요! 꼬마야! 꼬마야! 광산 타고 캐코가 무너졌다. 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. 하늘마저 비웃고 있어. 모든 건 일본의 사고인가. 부상자들 구출해야 해. 적금 깨우기 전에. 발판기가 주방이 무너지면서 3구의 폭발물 창고를 건드렸어. 실범경도로 내려간 사람들! 엘레나부터 병원으로 옮겨! 저 괜찮아요! 아직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! 안 돼! 이런! 뭐하고 있어! 회사에 아니고 구조 요청을 해! 벤지! 올리버! 올리버! 오빠! 혹시 저희 오빠 못 보셨어요? 올리버? 오늘 광산에 일하러 간다고 했는데 미안해. 아직 못 나온 것 같아. 안 돼. 오빠. 나도 알아. 나도 안다고. 외면할 수 없어 당신의 목소리. 지금해야 할 일, 당신 구하는 일. 움직일 수 없어 이 아이 때문에.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혼자 살아가야 하네. 고통 속에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이 나와 뭐가 달라. 평생 외로운 존재. 그때 나를 지켜주었던 아저씨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 인생 있을 수 있을까? 왜 아무도 구하질 않는 거죠? 뭐? 왜 아무도 구하질 않는 거냐고요? 지금 무작대고 들어갔다가 우리도 살아나온다는 보장이 없어. 구조대는요? 이런 상황에 대처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? 가까운 구조대라고 해도 여기까지 오려면 한 시간은 걸릴 거예요.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발. 어둠 속에 기다리는 사람들 위해 들어가야만 해. 작은 희망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움직여야 해. 변하지 않는 건 세상 탓이 아니야. 두려움 때문 너야.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그 두려움.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잊어서는 안 돼. 같이 숨을 쉬며 살아가는 내일 더 이상 잃을 순 없어. 아직 기회가 있어. 뭐? 3구역이야. 거기는 오늘 작업한 곳이라 아직 나올 수 있을 거야. 난 들어간다. 주원,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.
이건 내 책임이야. 존, 나도 함께 들어간다. 나도 갈게요. 나도.